근데 여자들이 DNA가 지키는 DNA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해. 게다가 큰 손들이 엮였어. 얘네들 살아나려고 뭐 펀드매니저를 붙잡건 누구를 붙잡건 뭐 끼어들 거 아니야. 실제 이제 좀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예. 그 이제 차트를 보면 다양한 도구들이 함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차트를 볼 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뭐 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월봉으로 10년 이상 차트를 딱 본 다음에 우상향이다라는 상승 추세 차트만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다 이 추세선을 그었어요. 손으로 다. 네. 자 딱 대고 쫙 그어갖고 여기 딱 오면 다른 데서는 안 하고 뭐 상승 추세선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추세선에 딱 닿는 그 지점에 매매를 해요. 네. 왜 그렇게 했어? 이 지점에선 닿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는. 네. 자, 그 추세선이 변해서 뭐가 됐냐면 MA 무빙 에버리지가 됐어요. 이동 평균선. 네. 그리고 그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든 보조 지표는 MACD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 두 개의 지표만 봤어요. 제가 요번에 그 8월 초에 책이 또 나오지만, 아홉 번째 네. 책이 나오지만, 네. 외환에서 적용한 거, 선물에서 적용한 거, 한국, 미국 주식시장에서 적용한 거, 네. 요 두 가지 지표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타를, 자부심이 크죠. 그걸 30년 동안 연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매수 타점에 연결시켜서 실제로 사용하고, 네.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뭐 호철이 호텔하고 특별히 뭐 그걸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쓰는 매수 타점 6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조합해서 스스로 그 매수 타점을 차트에서 발견해내는 훈련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 뒤는 붙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MACD만 갖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어요. 선물을 해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말씀하신 6가지 매수 타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이동 평균선 중에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네. 저는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써요. 네. 그러면 33 이평선과 150 이평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추세가 있는 시장은 네. 그런 데서 지지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평선 설정이 지금 우리나라는 5, 20, 60, 120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97년도에 HTS가 들어올 때 그게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기본 세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90년도부터 미국에서 책 사갖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97년도에 세팅되기 전에 뭐 외환 딜러가 쓰던 이평선 네. 누가 쓰던 이평선 이렇게 보고 그 15, 33, 75, 150, 300 세팅을 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걸 여기 왜냐하면 내가 검증해보고 정말 확률이 그렇죠. 좋다. 네, 그렇죠. 그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은 5년 걸린 걸 5분 만에 배워요. 그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확률이 좋네, 이게. 5, 20, 60, 120보다. 네. 그래서 제가 책 쓰고 책을 보고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했을 때 항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놓고 보는 사람들은 다 제 문화생들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네. 네. 그렇게 이평선 보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 제가 선물을 매매를 하든, 외환을 매매를 하든, 원자재를 매매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네. 똑같이 그렇게 놓고 해요. 편하잖아요. 네. 그런 원칙이 있고. 네. 그렇게 6가지 매수 타점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원칙과 무엇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길게 생각 안 해요.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단순해진다는 건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배우면 원칙과 기준이 생기고 물론 여기서도 한번 찝쩍거려서 확실히 올라갈까 해보고 저기서도 올라갈까 네. 하겠지만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자리를 잡으면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명퇴하신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한 6개월만 매일 와서 네. 훈련하면 네. 바뀌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거든. 내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차트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줌마들도 요새는 많이 와서 해요. 근데 여자들이 DNA가, 지키는 DNA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해요. 남자들은 한방 원하잖아. 물론 여자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파트 날리고 몇채 날리고 이런 아줌마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DNA가 남자보다 훨씬 더 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훈련하고 공부시켜보면 여자들이 더 잘해요. 또 책을 보니까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잘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다고. 네. 여기 책 보면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과 MACD는 보조지표예요. 네. 가격을 선행하는 보조지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다. 그 놈이나 X는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미국 주식 매매 하잖아요. 네. 그럼 매수 호가 하나, 매도 호가 하나 정보밖에 안 줘요. 차트하고. 어? 뭐 기관이 샀어? 외국인이 샀어? 그런 거 없어. 다른 선진국들도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관이 샀네, 외국인이 샀네, 뭐. 뭐 신용융자 잔고부터 뭐, 외국인도 있고. 그치? 그런 정보를 다 주잖아. 네. 그렇게 정보가 많으면 돈을 벌어? 못 벌잖아, 역시. 미국은 매수호가 매도 하나, 매도호가 하나만 줘. 응? 그런데도 미국 주식 수익률이 더 좋아.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거든. 자,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뭐냐면 제가 한 3년 동안 봐왔어요. 확률이 되게 높아. 그게 뭐냐면 개인들 중에,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대형 우량주야만 돼. 응?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네. 돈의 흐름이에요. 개인이 빚을 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빚을 내서 매매하지 않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증거금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개인들만 유일하게 빚을 내서 매매를 해요.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쫙 빠졌어. 그 현대차 하루 거래대가 몇천억이에요. 이렇게 쫙 빠졌는데 신용융자 잔고율이 10만 주에서 100만 주로 올라가.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빚을 내는 놈들이 개인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대부분은 내가 두 배 돈을 빌렸어. 신용을 썼어.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내가 천만 원 갖고 있고 만약에 이 작가님이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어. 내가 4천만 원 갖고 투자했으면 25%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서 3천만 원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이자하고. 그러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신용 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죠. 당연히 강제 청산 나가고 줄어들어야 돼.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올라가. 그거는 큰 놈들이 꼈다는 거야. 개인 중에서도 배팅하는 큰 놈들이 꼈다는 거야.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인데 그게 100만 주 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2천억이 빠진 거야. 그렇죠. 그럼 걔네들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야. 네. 만 원짜리 이하 잡주는 펀드에서도 담기 힘들어요. 왜 명분이 없어, 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깨지면 뭐 할 수 없어. 근데 2, 3천원짜리 잡주 사갖고 깨졌어. 심할 수 써야 돼. 너 왜 이런 주식 들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런 주식은 안 사요. 그러면 돈 있는 큰 손들이 몇백억씩 주무르는 큰 손들이 현대차는 몇백억이 들어갔다 나와도 뭐야, 코끼리 비스킷이죠.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삼성전자에 수십 배 거래대금이 있어요. 어? 몇십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천억 담궜다가 빼봐. 흔적도 안 남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몇백억씩 개인들이 물려있니까 신용자 잔고를 과감하게 늘린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지. 그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 제가 이용하는 그 지지저항선 타이밍에서 보통 고점 대비 한 5, 60% 빠졌는데 신용이 올라가. 그러면 그걸 저는 분할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이것만은 분할 매수를 해. 여기 매수의 정석 책에 거기 보면 신용자 잔고 이게 있어요. 뭐 온라인 강의를 보셔도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3분의 1씩 사. 1천만 원 사고
혹시나 더 빠져. 한 5에서 10% 빠지면 또 천만 원어치 사요. 네. 왜? 그거는 반드시 올라가. 저평가돼 있어도. 그거는 존버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갖고 한 3개월, 6개월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런 사례가 돌아서 올라가갖고 크게 올라간 사례도 있고 작게 올라간 사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확률이 좋아요. 그런 대형 우량주를 제가 이용하는 이평선과 MACD 그 다음에 신용자 연고를 같이 결합해서 그때만 부담 매수를 해요.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진짜. 높죠. 네. 그런 게 망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고점 대비 한 50% 60% 빠졌는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반등 안 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큰 손들이 엮였어. 걔네들 살아나려고 뭐 펀드 매니저를 붙잡건 누구를 붙잡건 뭐 끼어들 거 아니야. 사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쯤 저평가되면 펀드에서도 눈이 돌아가요. 연기금에서도 돌아가고. 망하지 않을 회사면. 그게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용자산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쫙 빠져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책에 굉장히 특이했던 거 하나가 지금 수많은 이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책을 많이 쓰지만 매매일지를 강조한 책은 사실 못 봤거든요. 매매일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네, 내가 이거 성공하고 싶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호철이 호태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네. 2년만 쓰면 진짜 세상 안 부러운 고수가 된다. 자 감이라는 것도 네. 단순 반복 작업을 수없이 많이 해야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한 1000번, 2000번, 뭐 한 100번, 200번 매매해서 2천만 원 갖고 한 10% 200만 원 벌었어. 그럼 네.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네. 자신감이 생기면 생기는데 아 이번에 요 코로나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게 갈 것 같아. 내가 한 종목당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균등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 200만 원도 벌었겠다. 자신감도 있겠다. 요거는 500만 원이 아니라 요건 1000만 원을 딱 치려는 거야. 그러다 아다리가 딱 맞았어, 내 감대로. 네. 그러면 계좌가 한 번씩 이렇게 쫙쫙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구체적으로 매매할지 어떻게 써요? 이제 매수 타점. 네. 내가 제대로 기다려서 네. 내가 배운, 내가 공감하는 매수 타점에 들어갔느냐. 네. 그건 첫 번째 기다리는 걸 잘해야죠. 네. 두 번째, 매수해서 나는 위험 관리를 요번에 3%를 놨다. 네. 근데 가격이 이제 내가 사면 그다음부터 올라가거나 반드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한 3% 올라갔는데 네. 내가 회의 때문에 이걸 못 끊어 먹었어. 네. 다 그래서 다시 3%에 잘렸어. 네. 그럼 뭘 반성해야 돼? 그게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면 네. 어쩔 수 없잖아. 그쵸. 근데 3%나 올라갔어.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야 2에서 3% 올라가면 네. 30% 40% 끊고 네. 3% 밑에 있던 스탑을 어떻게? 운전으로 올려. 그럼 다시 떨어지더라도 어때? 나는 피해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항상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매수 타점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 위험 관리를 내가 네. 이번에 좀 욕심부려갖고 아 10% 갈 것 같아서 스탑도 안 올리고 익실현도 안 했어. 네. 그랬더니 털렸어. 한 5% 올라가다 털렸어. 그럼 뭘 잘못한 거야? 5%까지 올라갔는데 털어먹지 못하더라도 본전이라도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위험을 없애는 훈련을 하고 그걸 내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두 번은 볼 수 있잖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매일지를 직장인들도 쓰다 보면 적극적으로 훈련을 안 해도 쓰다 보면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느껴요. 야 이딴 식으로 하면 답이 없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시가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전제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어디 인류 역사라는 게 있으니까 네.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동평균선과 다른 기타 보조지표들 가지고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배팅을 해보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내 생각과는 반대로 떨어진다 하면은 네. 이제 이르면 손절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손절매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반복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거지. 네. 왜냐하면 종목이 2, 300개야. 네. 미국 주식도 4, 500개야. 네.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이 쏟아져요. 그쵸, 그쵸. 네.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인하는 거잖아. 네. 다음이 있으면 이번에 올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재미나게 즐기면서 하면 돼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